하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에 진짜 러블리가 계셨군요. 네. 반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왼쪽도 여기까지, 끝에 있는 카메라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시고 한번 더 저희가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네. 네, 와, 상 받았다. 박진주 씨, 상 받았어요. 네, 아, 트로피가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박진주 씨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왼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주 씨. 네, 저희가 트로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반걸음만 앞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영화 영웅에도 나오셨고요. 네. 또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박진주 씨를 이렇게 뵙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친근함이 막 느껴지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수상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열심히 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표로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만큼 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네. 박진주 씨 어쩌면 매력이 네. 그 다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멤버분들께도 또 네. 그 마음이 네.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상을 수상한다고 딱히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뭔가 서로 이제 앞으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많을 건데 네, 서로 의지하면서 네. 네, 대중분들의 많은 사랑을 같이 받으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같이 배를 네, 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박진주 씨 하면 이 러블리한 매력을 저희가 매력 발산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박진주 씨께 네. 하트 이렇게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러블리한 매력의 박진주 씨께 하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러블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놓칠 수 없죠. 박진주 씨의 러블리한 매력.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2023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주최 측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의 사진...